내일은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다소 쌀쌀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15도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거나 비슷한 정도로 예상됩니다. 구름 모습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대는 모두 동쪽으로 물러간 상태고요. 강원도 산간지방 등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. 내일은 우리나라 남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. 때문에 전국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. 한편 어제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한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낮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. 그 밖의 지방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.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고요.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, 대전과 전주 3도, 대구 9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15도, 강릉과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.5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